케이토는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사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. 빨리! 액션! 그래서 우통 봤죠. 진짜 재밌는 거예요. 매 회마다 압도하는 그 긴장감이나 스릴이 넘쳐서 이 작품 꼭 해야겠다. 신선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던 게 저도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.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괴물이 된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사람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극단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참 재밌었던 것 같고요. 원작의 좋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신선한 인물들을 투입을 해서 변주를 좀 하려고 했었고요. 많이 풍부해졌다는 걸 느꼈어요. 한 폐쇄된 장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재밌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오케이. 이 거대한 세트에 아무 문을 열고 들어가도 세팅이 돼 있어요.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. 몰입이 되더라고요. 안 돼. 건물들이 부서지면서 변형이 되면서 괴물화 사태의 그런 단계를 좀 표현을 해보자.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라든가 정문을 봉쇄하고 있는 그런 장벽 사이사이에서 나온 빛들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그런 희망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. 세상이 드디어 멸망이라도 하려나 보죠. 각 인간이 갖는 심리 변화, 괴물이 가는 과정도 되게 특이하거든요.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? 어떤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괴물이 돼서 영생을 추구할 수도 있겠다.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답게를 외칠 것 같거든요.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게.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마 더 재밌으실 거예요. 장르물이 헐리우드에서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. 정말로 흥미진진한 재미난 드라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 많이 했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